왜 그런 거 있잖아. 폭주기관차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 있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저한테 추천해주신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슈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막 댓글을 막 남겨주시고 뭐 DM도 보내주시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 구독자분에게도 물어봤는데 이분은 모른대요. 근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그래서 누구길래 이렇게 하면서 누구인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킹이라는 래퍼고 제목이 I'm Back이에요. 그리고 7월 2일날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살짝 봤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몽골리안 래퍼들의 어떤 강인한 모습, 터프한 모습 아시죠? 약간 뭐 미국 래퍼로 치면 막 DMX 같기도 하고 뭐 6ix9ine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음악을 아까 살짝 들으니까 제가 짐에서 벤치프레스를 들을 때 이 곡을 듣는다면 힘이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미킹의 I'm Back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왕관은 저렇게 또 B.I.G처럼 삐딱하게 써야죠. 트랩메탈 래퍼처럼 랩하시네. 오, 굉장히 하드하네요. 굉장히 하드. 그냥 뭐 제가 예전에도 뭐 스칼로드 같은 트랩메탈 래퍼들 언급을 몇 번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오, 굉장히 특이한 유니크한 플로우를 갖고 있어요. 아비렉스 가죽 자켓을 입은 사람도 나타났어. 와우, 어우, 되게 막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막 아웃핏들도 그냥 막 힙합인데 힙합? 와, 진짜 타이트하다. 오랜만에 이렇게 타이트한 음악 들어보는 것 같아. 그냥 음악을 들으면 UFC 파이터를 위한 음악 같아. 막 러프라이더스 같이 막 바이크 같은 것도 보여주네요.
와, 숨을 안 쉬나 봐. 야, 이거 남자의 음악이네요. 야, 시종일관 그냥 go straight rapping이야. 오. 와. 이거는 이 곡 이 비디오는 시작부터 끝까지 강렬함으로 시작해서 강렬하게 끝나네요. 래퍼들도 그렇고 같이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아웃핏도 보면은 막 많은 타투에다가 랩도 굉장히 막 그리즐리하고 막 터프하고 막 러프하고 그리고 막 바이커들 있죠. 러프라이더스 막 다 있고 막 되게 강렬하네요. 그리고 거의 뭐 버스타 라임즈의 래핑을 듣는 것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랩이 그냥 막 계속 이어져. 왜 그런 거 있잖아, 폭주기관차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 있죠. 제가 뭐 아무리 몽골 래퍼들이 뭐 랩이 하드하고 강하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 같아.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되게 긴장하게 만들었어 나를. 미국의 버스타 라임즈나 트위스타 같은 래퍼들처럼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미친 듯이 말을 내뱉는 래퍼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랩을 호흡에 문제가 없이 저렇게 뱉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래퍼도 랩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터프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스타일인데 더 대단한 것 같아요. DMX는 그래도 이 말마다 중간중간에 끊는 맛이라도 있지, 와 여기는 그냥 막 멈추지를 않잖아. Unstoppable 한 거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놀라운 래핑을 좀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